내 마음 속일 수 있는 목사님이에요. 기분 좋으면서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 앞전에 그 쌓이고 쌓인 일들 때문에. 어? 설마? 여자 입힉으로 또 대화하는 거 아니야? 어? 여자 입힉으로 대화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여자가 고른 입힉 오시는데? 남자? 다 오시네. 다 오시네. 어 뭐야? 나 원래 나 옥순이 저녁에 안 볼래. 어두운 맞아, 데서. 아 이거라니. 어두운 데서. 아 무서울 것 같아. 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뭐 랜덤 데이트 아니면 뭐 약간 뭐 슈퍼 데이트권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심야 데이트 하겠습니다. 오. 와. 심야 데이트 하겠습니다. 오! 와!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몰라. 아까 데이트 갔다 오신 애끼들한테 쓰세요. 어? 데이트 갔다 왔던 사람들끼리. 어떻게, 아, 또 뭐 방식이 있겠죠? 잠깐만요. 좀 뭐 흔들겠죠? 예. 여기서. 여기. 저도 이렇게. 오케이. 아, 진짜 샷 잘 나오네. 아하. 순적은 되겠네. 이쪽에서 되겠다. 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눈물이 아닌다. 옆으로 갈까요? 기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좀 약간 좀. 일단은 뭐 제 이순이 데이트 했던 대로 네. 대화를 쓰긴 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뭐 떨어지겠죠. 심야 데이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네. 뭐가 있겠죠? 네, 알려주겠죠, 심야 데이트 조건. 예. 남자들의 이순이 바이 데이트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순이 끝났고요. 내 마음속 이순이 여자라 찾아서 가시면 돼요. 와. 아, 다시 이렇게 하는구나. 너무. 자, 여러분, 좋습니다. 자, 돌려서 아까 전에 진짜 본인들이 선택했던 그 오후에 1순위 여성분을 남자들이 찾아갑니다. 2순위 데이트에서 순위가 네. 바뀌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전에 아까 2순위니까 이제 1순위의 선택으로 이제 가라는 겁니다. 자, 갑시다. 실험 대 뭐죠? 열쇠딱지나서 뒤통수 닫고 소주 버리고 아니 그런 얘기 위험해. 최초로 뒤통수 하지 마, 현숙 씨 하지 마. 아, 1, 2순위가 다 순위 그 의미가 있었네. 1, 2순위가? 인기 많으시겠는데요? 또 가셔야죠, 연결로. 아니에요. 네, 여기도 조금씩. 영수님. 예. 네. 한 명씩 할게요. 아래요. 어류겐이요. 어류겐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 울었어 뭐야?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울었어 뭐야?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방송 그렇게 몰라? 속았어. 영수가 내 마음의 유순이는 너뿐이야. 잘 놀자.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리로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 그래도 후반전 시작이죠, 그죠? 영수님에 대한 이성적인 목표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영수가 내 마음의 유순이는 너뿐이야. 잘 놀자. 어머님? 네. 자, 영호의 유순이. 옥순 씨잖아요. 오. 안 봤어요. 그 뒷모습 안 봤어요. 특성에서 그때 이제 많이 올라왔죠, 감정이. 아, 그러겠네요. 예. 슬픈 감정이 확 올랐는데 그거를 잠재우려고 지금처럼 많이 참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영어를 알아본 거야. 진짜 괜찮은 남자인 걸 알아본 거야.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아, 귓속말별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또 순자 상처 받을까 봐. 네. 내 마음속에 일순이. 내 마음속에 일순이. 아, 들었어 또. 슬린 거 말고 제일 슬펐던 순간. 일순이 거 고를 때. 너무 슬펐는데 진짜. 이 사람 되게 감정적이다. 왜냐면 미안함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갔잖아요. 아니 이 사람 진짜 여러분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네요.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옥수님하고. 근데 이 순자님 너무 속상해하니까. 아, 마음을 아나 봐. 근데 이제 옥수님이랑 만약에 대화를 했다는 거를 알았을 때는 이제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완전 거의 뭐 이제 완전 쓰레기 박는 그런 충격이니까는 많이 미안했습니다. 많이. 아,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에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 제일 궁금하다. 아, 제일 궁금하다. 다섯 번. 다섯 번. 1순위. 와. 아, 현숙이 1순위. 예.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1순위는 현숙.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자기를 좀 달래줬거든요. 지친 나를 달래줬던 현숙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예상 외였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예상 외예요. 예상 외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경수가 원픽이었지만 그 자기소개 듣고 7명 되게 역대급으로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어서 다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과도 데이트를 하고 싶었던 찰나에 다른 사람인 영식이가 나한테 왔으니 감사합니다. 아, 또 긍정적이네. 결국은 긍정적이에요. 놀랬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하고 아마 감사할 거예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네. 여자. 다음에 영철. 영철. 아, 영철. 내 마음속 1순위는 영수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철도 우리 영숙 씨를. 솔직히 다른 분이 먼저 얘기해 주셔서 저 이제 그 1순위 픽 하시기 전에는 먼저 듣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영철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호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 주신 건데 그 부분이 전혀 모르게끔 이제 계속 전혀 눈치를 못 채게끔 행동하셨어서. 그렇죠. 저희도 좀 되게 늦게 알았어요. 네. 것 네.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응. 아, 그래요? 자, 광수의 1순위. 이제 가야죠. 예.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내 마음속. 3대 1. 자, 영숙이 이제 막 뭐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 엄청납니다. 예. 너야. 너야. 고맙습니다. 내 마음속 1순위. 자, 광수의 선택을 영재는 지켜봤지 뭐. 아... 광수님이 사실 아침에 와서 얘기했어요. 영숙님하고 데이트해보고 싶다고. 네, 알고 있어서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건 똑같더라고요. 그럼요. 밝은 영자도 눈앞에, 안 좋을 눈앞에 이런 일 벌어졌습니다. 광수 씨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도 표정 안 좋으시던데요. 아,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약간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유영자님이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약간 그런 생각? 아,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하지 마요. 솔로나라니까요. 네, 너무 네. 미안해하지 마요. 진짜 솔직하게 해줘요. 그다음에 저인가요? 네. 놀라지. 정숙 씨, 영자 씨도 예 잠깐 기다려줘요. 놀러 와요. 방 치워 놓을게. 야, 근데 이거 예. 와. 호리 파연이. 와. 뭔가
떨려. 정인님 내 마음속 1순위 있는 정인님이었습니다. 야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우리만 아는 우리만 아는 지금 상철 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전 1순위도 생각도 못했어요. 어저께 제가 상철님한테 대화를 하자고는 했지만 좀 매력 어필도 했거든요. 나름 나 어필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렇죠. 그랬는데 되게 의외이긴 했어요. 아 기분 좋지. 저는 그 순위에도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옥순과 정희가 이 밤에 진짜 이제 중요한 순간에 네 맞아요. 예. 어머 수줍어 정희 누나 수줍어. 언니 그리고 이제 경수 씨까지 순을 보냈어. 현석 씨 표정 그러지 마. 너무 다 보여 표정이. 순을 보냈어. 내 마음 속에 일 수 있는 옥순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 수 있는 옥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 수 있는 옥수님이에요. 옥수님 이제 처음으로 하긴 했어요. 기분 좋으면서. 하나도 안 기뻤어요. 그 앞전에 그 쌓이고 쌓인 일들 때문에 내가 1순위면 뭐해.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남들은 다 한다는데. 경수님이 온 거에 대해서는 그냥 헛웃음이 나왔고 영호님은 그냥 고마웠죠. 아 그래도 맞구나 1위가.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영자 씨하고 순자 씨하고 정수 씨가 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그죠? 시간을 돌리면 그만큼 공평해집니다. 아까 숙소 갔어. 숙소 갔었다. 아, 얘기 들었어요. 영자님이랑 약간 빈봉삼봉 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저의 조건들을 다 충족하세요. 예. 영숙 씨가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외모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 감정이 14년 만에 느낀 설레임. 그래서 나는 그 감정에 솔직해지고 어쨌든 나는 더 알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마. 와. 영숙님 인기 많아. 너 하지마. 이미 있어. 가지 말고. 이따 저기 가서 내 옆에만 있어. 그런 식으로? 누나 무섭다. 전이 너무 매력있다. 와. 야, 전이랑 술 한잔하고 싶다. 그치, 전이 나 좀 너무 매력있어요. 웃어. 근데 순이 갔으면 못했지. 아, 그래서 되게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냥 내가 본 모습이 그게 다는 아니겠구나 하고. 왜냐면 그 온다는 게 되게 큰 거잖아요. 표현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순자는 나갔다 왔고 옥순이랑은 한 번은 나가야겠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저예요? 아니요 그냥 옥순이 좋아요. 제가 좋아요? 네. 좋아요. 이해할게요 그러면. 네.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네. 너 다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다 지져버리고 이거. 너무 집착인가? 아. 차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불륜 잡아?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뭐 나는 솔로 지금 도시 특집 안에서 지금 한 네 가지 영화가 네 가지 영화가 지금 나왔습니다. 옴니버스. 나 누나 믿고 따라와. 예, 넌 날 좋아하긴 했어. 예. 야, 정희 씨가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약간 연상연하로서 이 누나가 할 수 있는 모먼트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어서 거의 쐐기를 방다가 아니라 거의 말뚝을 박아버리는 네, 정도로. 멘트가 정말 가지마. 여기 있어. 멘트가 너무 확 끌렸어요. 정말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자, 과연 1순위 데이트에서는 더 진득하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표현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니 아직도 누가 결혼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게. 아 누나 결혼하는 건 맞잖아 일단. 근데 오늘도 힌트 하나 좀 주세요. 자 오늘 힌트 있나요? 우리 결혼 예정 커플 힌트 있으면 주세요. 자 티켓 주세요 여러분. 어? 아이 저부터 모자이크를 했어. 저 뭐야 저 블랙으로 나 깜짝 놀랐네.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나 맞추면은 이 사진 내지 마요. 두상이 누구지? 순자 영호야. 아니야. 순자 영호야. 아 저는. 아, 저도 그냥 딱 순자 영호 아니야? 아, 또 그렇게 말해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난 그래서 내가 맞추면 이거 사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도대체 누가 결혼하게 되는지 감도 잡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재밌는 돌싱 특집. 예, 우리 22기 돌싱 특집 본방사수 입장하시길 네. 네. 바라겠습니다. 자, 네,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은 전국의 솔로 남녀분들 러브매치 911로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특집도 있습니다. 보셨죠? 핫합니다. 지금 솔로인 돌싱분들 출연 신청 그대로 받고 있고요. 4남매 이상 그리고 다둥이 가족의 출연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솔로인 형제, 자매, 남매 함께 출연하고 싶은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네, 도대체 결혼한 사람은 누구야? 다음 주에 또 한번 같이 추리해 보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디 나는 솔로. 솔로!